절에 가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문이 일주문입니다. 사자산 법황사의 일주문 기둥에는 특이하게도 코끼리와 거북이 형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고 사자산문을 일으키라는 뜻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사자산 법황사는 신라의 고성 자장유사가 643년 국가의 안녕과 흥망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흥령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습니다. 중국 선종의 중흥조인 마조도일선사로부터 선을 전수받았던 신라의 도윤칠동 국사의 제자 진효대사가 886년 이곳에 산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신라말 고려초 구산 산문 중 하나였던 사자 산문입니다. 거우 폐사에 가까웠던 홍령사가 1902년 대운각 스님에 의해 법흥사로 개칭되고 몇 차례의 수실과 중창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흥사의 유적으로는 자장유사가 수도하던 토굴, 정멸보궁, 사리탑, 진호대사 보인탑과 부도 등이 있습니다. 사자산 연화봉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실제로 자장유사께서는 새가 안 오고 동물이 오지 않는 곳에 사리를 모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산 정상 자체가 보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탑비는 자장율사 토굴과 나란히 모셔져 있습니다. 사자산 토펑사는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중에 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은 이곳 사자산 법흥사를 비롯하여 영축산 통도사, 설악산 봉정암, 오대산 상원사 중대, 태백산 정암사입니다. 정멸보궁이란 온갖 번뇌망상이 정멸한 보배로운 궁이란 뜻이며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불상을 모시지는 않습니다. 정멸보궁은 모든 불자들이 참배해야 할 성지 중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멸보궁 참배가 곧 부처님 친견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자장유사 토굴은 자장유사께서 불사리를 봉헌하고 수도하던 곳으로 한 사람이 앉아서 정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행 정진 중 주변에 가시 덤불을 두르고 정진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특히 옛 스님들께서 수행하던 토굴의 원흉으로 그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사리탑은 정멸보궁 뒤 자장율사 토굴 옆에 위치했으며 화강암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정멸보궁에서 바라본 사자산의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들 가슴을 시원하게 뻥 뚫어줍니다. 법흥사 가는 길에는 강원도 최고의 계곡인 법흥계곡이 있어 시원한 계곡물과 숲의 향기는 눈과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이것이 부처님 친견과 함께 덤으로 가져가는 보너스입니다.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사자산 법흥사 순례길에 왔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이 순례길을 가족과 함께 다시 오기를 응원합니다. 모두들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